자, 그 다음으로는 맵 에디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에디터는 말 그대로 이 맵, 스페이스 공간을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맵 에디터는 접속을 하실 때 이 관리자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맵 에디터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이 맵 에디터는요, 일단 사용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 상단에 툴바가 있습니다. 바닥, 벽,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일 효과, 그리고 도장, 지우개, 화살표, 되돌리기, 다시하기, 맵 크기, 조정하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부터 타일 효과가 하나, 도장, 지우개, 화살표가 하나의 도구, 그리고 되돌리기, 다시하기, 맵 크기 조정하고 스페이스 설정하고 이거를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바닥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바닥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바닥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템플릿들이 나오고 바닥 자체에도 배경음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바닥을 이 색깔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 바로 화살표로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도장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반대로 지우개를 누르고 바닥을 누르시면 이걸 지워지는 기능인 거죠. 드래그 하시면 돼요. 화살표는 이동하는 기능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벽도 한번 가볼까요? 원하는 거 선택해서 도장으로 가야죠. 도장으로 가면 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벽.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도장은 뭐냐면 바닥이나 벽이나 오브젝트나 타일 효과 같은 것들을 삽입할 때 이 도장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우측 상단에 보면 도장 크기가 있죠. 두 배, 네 배까지도 한 번에 도장 크기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일 효과를 넣을 때 여러 가지가 타일 효과가 있잖아요. 그때도 도장 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지우개는 우리가 도장과 반대죠. 클릭하고 지우개를 누르게 되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지우고 싶을 때는 벽을 선택해서 지워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벽을 지우고 싶은데 바닥으로 해서 선택해서 지운다? 반응이 없죠. 그래서 벽을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만 지워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살표는 마우스 좌클릭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우클릭도 되네요. 그리고 되돌리기, 다시 하기 이런 거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맵 크기 조정을 하게 되면 클릭 시 맵의 너비와 높이의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떠요. 그래서 최대 타일 개수는 넓이와 높이가 각각 512개가 넘지 않는 크기로 권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 그리고 벽,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 그리고 타일 효과인데 일단 바닥 먼저 볼까요? 배경 음악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을 선택해서 이 바닥에 아바타가 올라가면 음악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쉽게 하려면 아예 빈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연습 에디터로 왔고요. 완전히 빈 공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한번 깔아볼게요. 저는 바닥을 이렇게 회색빛, 그리고 도장을 눌러서 크기는 좀 크게 한 번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바닥 다른 색깔, 예를 들면 이렇게 도장 누르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음악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보이세요? 제가 방금 음악 삽입하는 게 나오죠? 이 공간에 가면 소리가 나옵니다. 오, 좋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소리가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끄고 싶을 때는 이거 누르시면 돼요. 다시 맵 에디터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경 화면을 파일로 넣어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앞화면 설정하기는 입체감을 표현할 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닥을 봤다면 두 번째는 벽으로 한번 가볼까요? 벽은요, 지나갈 수 없는 벽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기 벽 선택하고 도장 누른 다음에 원하는 벽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벽이 만들어집니다. 벽은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